모로코 춘월부터 역대급 눈치밥,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모로코의 살면서 가장 불쾌했던 그날, 모로코 필스 간도 사기꾼 너무 무서운 거. 안 돼! 그럼 모로코 여행 다녀야 할거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로코 여자입니다. 제 이름은 임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쇼트 덱 고 알.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모로코 여행 관해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같이 모로코 여행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모로코 여행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유튜브에서 같이 찾아볼게요. 모로코 여행? 모로코 춘월부터 역대급 눈치밥?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모로코 여행? 살면서 가장 불쾌했던 그날? 모로코 필스 간도 사기꾼 너무 무서운 거. 안 돼. 바가지 씌우기, 혀의 기운이 개콜린 등등 이런 보존적인 침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로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유행시 중요한 팁을 몇 가지 생각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모로코 무조건 좋다는 콘텐츠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선 모로코보다 한국 치안이 더 좋다고 사실이에요. 한국 치안은 전 세계 다 알려줬잖아요.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 커피에 넣고 아무도 안 훔쳐요. 이거 외국인에게 볼 때마다 이거 신기한 게 맞아요. 물론 자전거도 그만 빼고요. 해외여행 시 이런 치안이 한국과 계속 비교하게 되면 물론 실망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허기 경위와 백해지 쇼핑 상황. 모로코에서 어떤 시장에서 허기 경위를 하고 어떤 시장에서 허기 경위를 할 시간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가는데 만약 계속 붙이고 있으면 그냥 꽂을 의사를 밝히면 돼요. 이럴 때는 모로코 말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마브리튼 시리와로.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두 번, 세번말 걸지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하고 무슨 의미인지 더 알려드릴게요. 마브리튼 시리와로. 마브리트 니시리 와로. 이거 한국말로 보면 제가 뭐 상한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마브리트 니시리 와로. 아시겠어요? 그 다음 바깥에 쓰지 않게. 우선 모로코 화폐 단위를 알아야겠죠? 모로코 화폐 단위는 DH, 디람이라고 불러요. 한국 화폐 단위는 원, 미국 US 달러, 모로코 디람. 기억하기가 쉽죠. 그리고 환율을 계속 바꾸지만 보통 모로코 1드람 한국 돈으로 125원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정확한 환율을 알고 싶은 분들이 구글에 모로코 디람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모로코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은 자주 찾는 물건을 좀 예를 들어서 알아볼게요. 스타프, 사하라 타워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진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사하라 뜨거운 햇빛이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데, 우선 이거 안 사셔도 돼요. 만약 사하라 타워 가이드 회사를 통해 계획하신다면 무료로 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 가이드 회사하고 꼭 확인해봐야 돼요. 만약 빌려주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등산을 보면 스카프는 300드람 하는 곳이 있고 50드람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 둘다 맞아요. 왜 그러는지 알아볼게요. 바로 원단 차이예요. 더 좋은 원단 혹은 더 두꺼운지 이거 직접 만져야 판단할 수 있어요. 더 부드럽고 더 두껍고 이럴수록 가격이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꼭 알아야 되는 것도 하나도 있어요. 스카프는 남성용도 있고 여성용도 있어요. 남성용은 이렇게 생기고 여성용은 이렇게 생겨요. 무슨 차이 있냐면 남성용은 이렇게 하얀색하고 검은색이나
파란색하고 검은색의 디자인을 만나왔는데 여성용은 여러 디자인이 있고 여러 색깔이 나와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너무 비싸게 살 일이 없길 바래요. 그리고 만약 사하라 초월을 위해만 사용하게 되면 너무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 남성용이 찾기가 힘들거나 너무 비싸면 여성용에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것만 사시면 돼요. 만약 너무 비싸면 100디함 정도인데 40, 50디함 짜리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어느 나라 가도 바가지 쓰기 쉽죠? 바로 택시예요. 모로코에서 택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로코 말로는 큰 택시하고 작은 택시예요. 큰 택시는 시내 그리고 시위 둘 다 있는데 작은 택시는 시내만 있어요. 큰 택시는 보통 하얀색이나 노란색인데 작은 택시는 도시마다 색깔이 달라요. 요금은 작은 택시는 한국처럼 거리에 따라 달라지고 3명까지 탈 수 있는데 큰 택시는 그 목적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데 보통 목적지에 도시에만 있으면 가격은 5, 6디함 정도만 해요. 그리고 6명까지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만약 큰 택시를 타게 되면 가끔 6명 탈 때까지 계속 대기해야 돼요. 그리고 구독자 MS님이 질문이 하셨어요. 모로코 언어로 택시 탈 때 첫 번째 뮤트기 켜주세요. 두 번째는 이곳에서 2년째 살고 있어요. 를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이거 하나,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둘, 셋. 첫 번째는 샬 콘터. 샬 콘터. 두 번째는 하디 암 아나 사킨 헤나. 하디 암 아나 사킨 헤나. 그리고 만약 택시 기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택시 번호만 찍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허객 행위, 택시하고 쇼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모로코 여행 찾을 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바로 피콜린. 모로코 여행 여자가 혼자 가는 게 위험한다. 뭐 니하위나 고니치와라고 인사한다. 인종차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좀 얘기해 볼게요. 우선 제 생각에는 모로코의 풍경 그리고 가는 느낌 이런 거 아시아에서는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여유도 좀 사라질 수도 있고 게다가 건물이나 길거리의 영어보다는 아랍어나 프랑스어가 많이 써서 더 낯설고 아시아인들도 많이 볼 수 없어서 이거 긴장이 더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어떤 관광지나 시장은 매우 좁은 골목길처럼 되어서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뭐냐면 모로코에서 관광객에게 뭐 잘못했거나 범죄를 치면 현지 사람에게 범죄를 치는 것보다는 처벌이 더 강해요. 이거 대부분 모로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은 관광객에게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낮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다니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튜버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모로코에도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말을 걸어요. 이거 친근한 표현이라서 크게 신경 안 써셔도 돼요. 한국 와서 달라진 주민에 대한 영상을 말했던 것처럼 모로코에서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 기다릴 때 처음 보는 사람하고 친근하게 편하게 말을 걸을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문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생이 다 중시하면서 이럴 때는 당부하게 거절 인사를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한국인에게 중국 인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모로코에서 아시아인들 대부분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국말로 인사를 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모로코에서 인종차별 없어서 이거 안심하셔도 돼요. 저한테도 보통 한국인들이 저를 볼 때 하이라고 해요. 아무도 나한테 아살라무 알레쿰이라고 안 해요. 마지막으로 여행 유튜브를 보다 보면
헬스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연습 콘션 때문이에요. 근데 그 헬스는 개인초보다는 그룹초로 더 순순해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면 범죄율이 높아요. 그래서 스미치기가 더 많고, 그리고 해진 후에 거나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CCTV 필름만이 없어서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않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로코 사람들도 밤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페스는 모로코 사람들 중에도 인기가 별로 많이 없어요. 페스 대신 페스 주변에 있는 시디 하즘이나 몰레야콥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정리하자면 온라인에서 유명한 페스는 이거고, 제가 말하는 유명한 페스의 주변에 있는 데는 이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지인이 추천하는 모로코의 여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모로코 관광 사업은 국가의 수입이 20%나 자치를 한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직업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는 어디 가든 욕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광객 대상으로 더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모로코의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돈은 관광객들이 많이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비판하는 모로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보호하는 법들이 있어서, 이런 오늘 알려줬던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시면 더 안전하고 더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모로코 여행에 대한 오해는 풀고 싶었어요. 물론 위험한 것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로코는 너무 위험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슬프기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개개인마다 생각에 따랐겠지만 모로코 여행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휴가 기간에 모로코에서 많이 오기도 하니까 유튜브만 보고 모로코 여행에 대한 판결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